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룡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룡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룡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룡이 있어야지 어떤 공룡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공룡 탐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몽골 고비 사막에서 5년 동안 공룡 탐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왜 몽골이냐?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한 7배나 큰 나라지만 인구가 지금 300만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넓은 지역이, 특히 고비 사막 지역에서는 뭐 유목민밖에 살지 않죠. 유목민도 거의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연에서 박물관 팀이 1923년에 이곳에서 공룡 화석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인데, 이 탐사대를 이끈 탐사 대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인디아나 존스의 그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낙타 150마리를 끌고 고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낙타 떼인데요. 이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룡알도 찾고 프로토세라톱스, 오비랩터, 뭐 벨로시랩터 이런 공룡들을 처음으로 찾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것은 인류의 기원을 찾는 거였었어요. 인류 화석을. 그 대신 백악기층에서 다양한 공룡 화석을 찾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란 건 뭐냐 그러면 북미 대륙에서 이미 알려진 트리케라톱스와 아주 똑같이 하게 생긴 그런 프로토세라톱스라고 하는 공룡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룡들의 기원이 북미에 있는 공룡들의 기원이 아시아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이 이런 멋진 화석들을 몽골에서 찾았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는 그 후에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미국 팀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런 다음에 1940년대에 소련의 과학자들이 고비 사막에서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 발굴을 하면서 찾아낸 것이 타르보사우루스예요. 여러분 타르보사우루스는 우리나라 공룡으로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아시는 거고요. 타르보사우루스는 몽골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공룡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규모 탐사가 이루어진 것이 폴란드 탐사였습니다. 폴란드 탐사는 1964년에서 71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탐사대를 이끈 것은 흥미롭게도 4명의 걸출한 여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과학자들이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공룡들을 몽골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타조 공룡이라고 하는 갤리마이무스나, 뭐 이거는 이제 중생 때 살았던 포유류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집게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때의 포유류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런 머리뼈를 수백 개를 찾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잘 알려진 그런 화석이 파이팅 다이노소라고 해서 그 벨로시랩터하고 프로토세라톱스가 싸우다가 그대로 모래폭풍에 갇혀서 죽은 그런 화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은 게 그 데이노케루스의 앞발인데, 이 앞발 길이만 2.4m가 되는 이런 거대한 공룡을 찾았죠. 그래서 이 앞발만 찾았기 때문에 이 공룡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해드리고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사실 저 같은 공룡학자면은 공룡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1996년에 처음 몽골 탐사를 갔었는데 딱 10년이 걸려서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는데, 그 기회는 우리나라 샤오 남측 간척지에서 공룡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성시 지금 고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공룡알 둥지고요. 이 공룡알이 지금까지 여러분 조그만 섬에서 한 2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룡알이 한 네 종류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당시 공룡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집단적으로 알을 낳은 집단 산란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이쪽 그 화성에다가 공룡 박물관을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려면 공룡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룡뼈를
우리나라에서는 공룡 뼈가 잘 안 나오니까 공룡 뼈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고 그게 제가 그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코리아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다이너소 프로젝트인데요. 한 5년간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하고 몽골 고생물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난 5년간 탐사를 했고 지금까지도 고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로이 체프만 앤드류스가 1920년대 공룡 탐사를 하던 시절이나 그리고 제가 2006년에 탐사를 하던 뭐 때나 거의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막이라는 곳이니까요. 먹을 거, 뭐 탐사할 장비며 그리고 물, 뭐 당연히 뭐 여관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차를 뭐 운행하기 위한 휘발유 모든 것들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커다란 그 러시아 군용 트럭에 이건 이제 물탱크입니다. 이걸 끌고 차를 한 6-7대를 가지고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 우란파타에서 이 고비 사막까지 가는데 보통 한 3박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가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몽골이라는 나라 우란바타만 딱 벗어나면은 아스팔트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초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정표도 없고 그래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우리가 밤새 뭐 달려서 도착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사막 그러면은 이렇게 뭐 사라 사막처럼 이제 샌드듄이 있는 그런 사막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락 사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런 붉은색 지층들이 약 7천만 년 전에 쌓인 퇴적층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백악기의 퇴적층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 암석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베이스 캠프 지역에서 한 5km 북쪽으로 가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알타눌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남들이 보면 황무지죠. 풀 한 포기 없는 그런 뭐 사람도 없고 뭐 인적도 없는 그런 황무지인데 이러한 계곡이 한 뭐 10km 이상 뻗어져 있습니다. 남들은 이곳을 황무지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굉장히 천국인 곳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 지층들이 다 그 당시 중생대 7천만 년 전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들이 묻혀 있는 지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층들을 우리가 볼 때는 뭐 감격스럽죠.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룡 탐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암석이 단단하고 뭐 중생대 지층들이 다 뭐 이제 나무로 덮여 있고 게다가 더 좋은 거는 7천만 년 된 지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층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찾게 되면 뼈를 발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러면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어떤 뼈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표면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바둑판에서 바둑판에 있는 그런 그리드처럼 계속 빈틈없이 표면을 살피는 거죠. 그러다가 화석이 발견이 되면은 발굴을 하고 그거를 실험실에 가져오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다음에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비 사막은 어디죠? 황사의 발원지입니다.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탐사를 가서 제대로 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한 두 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8월, 9월 정도예요. 봄에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엔 또 너무 덥고 그리고 9월 말이 되면은 밤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오기 시작하고요. 겨울엔 여기가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환경이 척박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풀도 안 자라고 나무도 없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고 계속 지층이 얼었다 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층 속에 있던 뼈들이 같이 풍화 침식돼서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보이는 하얀 것들이 다 뼈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가면 뼈가 너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뼈들은 사실 학술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뼈가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 뼈가 이미 풍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룡 뼈를 연구하려면 공룡의 그
겉에 드러난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 형태가 없는 뼈들은 사실은 저희가 쓸모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런 곳에 지층이 있는 곳에 제대로 박혀 있는 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 공룡 탐사를 우리가 3D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절벽에서 우리 탐사팀이 여기에 타르보사우루스의 턱뼈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층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지층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차곡차곡 시루떡처럼 쌓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뼈가 묻혔다 그러면은 이 그 당시에 죽은 공룡의 화석은 여기에 층에 있겠죠, 그렇죠? 같은 층준에. 그렇다면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야지 그 지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을 해서 이 지역에서 요 층 안에서 타르보사우루스의 뭐 상박골하고 목뼈들 우리가 일부를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화석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앙킬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이제 뼈를 발굴하는 그런 그 동영상인데요. 사실 우리가 공룡 탐사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뼈라는 게 이렇게 지층에 널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뼈를 발견한 것도 사실은 여기가 언덕이었는데 언덕 옆에 조그맣게 늑골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거를 실마리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드러내고 나고 난 다음에야 전체적인 어떤 공룡의 형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뼈를 그냥 분해해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석고 자켓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정형외과에 팔 부러지면은 깁스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좀 커다란 석고 붕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다란 석고 붕대를 이제 석고에 묻혀서 다음에 이 뼈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을 이제 싸게 되는 거죠. 싸기 전에 이제 종이를 덮는 이유는 석고하고 뼈하고 바로 달라붙으면은 나중에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필드를 가면은 저희가 한 40일 정도 사막에 있는데요. 40일 정도에서 저희가 한 평균 한 50에서 60개 정도의 석고 자켓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석고 자켓을 발굴하고 석고 자켓을 만들고 발굴하고 석고 자켓을 만들고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암석 덩어리인 거죠. 그 안에 뼈가 들어있을 뿐이지 암석 덩어리거든요. 게다가 이제 석고 무게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에 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총 267개의 석고 자켓하고 125개의 박스의 그런 표본들을 우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화석들은 뭐 타르보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데이노케이루스, 뭐 용광류, 후두리 뭐 다양한 이런 화석들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이거는 이제 용광류 화석이고요. 이게 대퇴골인데요. 굉장히 큰 그런 목긴 공룡이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 몽골이랑 협약을 맺은 다음에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여기서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수장고고 여기가 화석처리 실험실인데 이쪽에서 화석처리를 해서 뼈를 추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공룡 화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뼈를 추려내야죠. 암석 속에 있는 상태로는 연구가 안 되니까 뼈를 추려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연구하기 위해서 또 3D 스캐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 탐사가 끝나고 지난 한 5년 동안 화석 처리하는 데 또 한 3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제 드디어 공룡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룡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화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노케이루스에 관한 그런 연구인데요. 이 그림은 아까 보셨듯이 그 데이노케이루스의 앞발입니다. 이 1965년에 그 올스몰스카라고 하는 폴란드 학자가 그 몽골 고비 남고이 상황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 당시 발굴의 현장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어깨뼈하고 앞발밖에 없었죠. 그래서 65년에 발견됐지만 1970년에 데이노케이루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손이라는 그런 학명을 가진 그런 공룡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분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데이노케레스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죠. 이게 도대체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발 길이가 1m인데 얘는 앞발 길이가 2.6m면 도대체 얘는 얼마나 큰 공룡인가?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2009년에 드디어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이 화석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원래 화석이 발견된 곳보다도 한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화석지는 이미 도굴꾼들이 파헤쳐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도굴꾼들이 머리뼈하고 다음에 발뼈를 떼어가고 나머지 몸뼈는 무겁고 하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화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도굴꾼들은 그 가치를 몰랐죠. 그런데 저희가 이 화석지를 조사하면서 제가 드디어 이 아까 데이노케레스가 65년에 발견된 거랑 똑같은 어깨뼈에 하고 앞발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데이노케레스의 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앞발뼈는 아까 65년에 발견된 것보다도 더 컸어요. 그래서 모두들 뭐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가져다가 처리를 하고 뭐 1년 반 정도에 걸려서 화석 처리를 하고 뼈들을 다 추려보니까 이런 화석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뼈는 없고 발뼈는 없는데 이제 목뼈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앞발 왼팔뼈가 있고 다음에 골반 부분하고 꼬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뼈를 조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노케레스의 골반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골반 부분에 대퇴골이 끼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홈도 있고 혹도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육식공룡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것도 많이 보던 건데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2006년에 이미 이 화석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앞발이 없어서 얘가 데이노케레스인지를 몰랐던 거죠. 중복되는 그런 엘리멘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화석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퇴골에.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개체였는데 이 두 개체를 우리가 조합을 해보니까 이러한 형태를 가진 공룡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데이노케레스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논문을 쓰기 전이었었는데 이제 그 소문들이 이제 저희 학계에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머리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유럽에서 그 도굴되어 나갔던 그 머리뼈하고 발뼈가 일본을 통해서 유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떤 그 화석 수집가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벨기에 자연사 박물관에 거기에 있는 큐레이터가 그 화석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죠. 이거 너가 찾은 데이노케레스의 머리뼈 같은데 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